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은 이 하태경 의원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한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하태경 의원의 입장이 뭘까? 우선 문재인 정부는 과거에 일본의 이 핵 폐기 오염 처리수 이 문제를 흘려보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일본의 주관적인 주권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한 게 아니라 강경화나 또는 정의용 이런 사람들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그 당시 외교부 장관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이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떠들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2020년 10월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정부와 똑같은 입장을 보였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이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도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본인에 대한 사법 처리 때문에 그래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걸 막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과 관련해서 지금 하태경 의원이 이번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일본이 처리 오염수를 방류해도 한국 바다에는 영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외교부 장관은 IAEA 결론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 것이고, 그 때문에 문재인은 민주당과 현재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이제 현실을 좀 직시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문재인이 이날 오전에 페이스북에 지금 이 신진석 구단, 바둑 구단이 응시배 세계 바둑 대회 나와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글을 올리는데 축하한다고 글을 올리는데 그러자 이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지금 바둑 이야기 할 땐가 한가하게. 지금 이 오염 처리수 이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발끈하고 있는데 자, 문재인은 어떤 입장인가? 문재인 대통령 실망이다. 이렇게 하면서 실패한 대통령 입장을 밝히라. 뭐 이렇게 해서 문재인에게 융단 폭격이 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하태경은 자, 이 문재인을 비꼬기도 하고 그래서 문재인이 여러 가지 지금 지지자들도 막 공격을 당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자들은 과거의 핵심 세력인 문재인 정권은 이게 오염 처리수를 IAEA 기준대로 하면은 문제 삼지 않겠다. 그리고 일본은 주권적이라 하는 거다. 자, 이런 글을 올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이 반응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 하태경 의원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어민들과 수산업 관계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민들과 수산업 관계자들이 입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과거에 외교부 장관들이 했던 발언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때 정의용이나 또는 강경화가 했던 발언은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IAEA 기준 통과하면 문제없다. 그거는 일본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전 세계가 견지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IAEA가 봐도 그렇고 지금 오늘 일본 전력이 도쿄 전력이 방류수를 내보냈는데 1500바크렐 삼중수소 농도가 1500바크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약 30에서 60 사이로 오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낮은 거다.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지금 하태경이가 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자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슬쩍 이렇게 오늘 때와 보니까 갑자기 문재인이가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과거에 뭘 말했는지 자기의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그것도 잊어버린 것 같아. 아니 지금 그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정의용 그리고 여기 강경화 장관들이 발표했던 거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이고 IAEA 국제 기준에 맞는다면 전제 문제 삼을 거 없다 이렇게 해놔놓고 지금 와서 갑자기 문재인은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문재인 정부의 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스스로가 내 자기가 있을 때 그 방법,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실토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또 야당에서 지금 뭔가 비판하고 하니까 완전히 과거의 자기 정책 기조를 싹 뒤집어가지고 그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아, 나는 그 반대합니다. 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들이 불안이 매우 크다. 어민과 수산업계 관련자들이 피해도 많다. 그래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이 전혀 앞뒤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가 대통령 할 때는 문제 없다고 했다가 지금 떠들고 문제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게 하태경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서 자기 3년, 4년, 5년 전에 자기 정책이 뭔지도 모르고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기억도 못하고 있는가 보다.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오염 처리수 문제가 문제 없다라고 했던 게 문재인 정부고 문재인 정부의 이 장관 두 사람이 뚝 발표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하태경이가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게 문제 없다고 했다 하니까 아니다 하고 하면서 자기 정책까지도 부인하고 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하태경 의원이 지금 문재인에 관해서 이렇게 글을 올린 거 말하자면 바둑 글을 올렸다가 지지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으니까 자, 지지자들이 자, 이런 말 할 때냐. 다들 숨통이 막혀 질식하게 생겼는데 참 심스노름하고 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이가 오히려 문재인의 입장을 한번 올려봤는데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정책을 지금 와서 부인하고 있다는 문재인. 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문재인은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잘 모르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리고 자기가 과거 했던 정책이나 제도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문재인은 탈원전이 뭔지를 알고 탈원전을 했을까? 소득주도 성장이 뭔지를 알고 그 추진했을까? 자, 이 말하자면은 문재인이 추진했던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본인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전혀 문제없다고 해놔놓고 다시 야당에서 뜯으니까 나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돌리고 있는 문재인. 이래서 문재인은 너무나 비겁하고 얍삽하다 하는 비판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